자전거를 한 2에서 30분만 타도 엉덩이가 아프지 않나요? 자전거 안장을 보면 얍실한 게 딱 아프게 생긴 구조입니다. 2,500원짜리 이 펑퍼짐한 안장으로 바꾸면 안장통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안장 구입은 알리 천원마트에서 2,500원에 샀어요. 네이버 쇼핑에 보면 만원 정도에 파는데 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일반 안장 교체는 엄청 쉬워요. 안장 아래를 보면 너트가 양쪽에 있는데요. 잘 풀리게 WD를 준비해 줍니다. 너트 부분에 뿌리고 조금 기다리고요. 13mm 스패너나 복스 소켓으로 풀어줍니다. 다 풀지 말고 살짝만 풀고요. 안장을 당기면 쏙 탈거됩니다. 2,500원짜리 안장도 너트 양쪽을 조금만 풀어요. 그럼 위치 조정도 됩니다. 신품 안장을 끼우고요. 적당한 위치에서 13mm 너트 양쪽을 조여줍니다. 조이다가 조금 돌아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아래의 안장 높이를 조절하는 레버를 풀어서 맞추면 됩니다. 안장통은 구조를 바꿔야 해결이 됩니다. 더 이상 안장통 참지 마시고 저렴하고 간단히 해결해 보셔요. 안장이 펑퍼짐에도 10시간 이상 타봤는데 불편한 거 없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래가 요렇게 생긴 안장도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럴 거예요. 그런 안장도 똑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꾸고 약 2,000km 정도 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래에 스프링 같은 거에 걸쳐 있어 쿠션 역할로 안장통에 도움이 됩니다. 교체 방법은 안장봉에 꽂는 거 양쪽에 너트 다 풀어버려서 탈거하고요. 맞추어서 끼워 사용하면 됩니다. 그 방법은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